자, 애니능률의 대안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대선주자 테마주로서가 아니라 이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대안주를 한 종목씩 두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한 분은 디지털 대성을 가지고 오셨고 다른 한 분은 메가스터디 교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교육주들 중에 하나인 종목들을 사이좋게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분부터 한번, 우리 김민수 대표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디지털 대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인강이라고 그러죠. 그쵸. 예, 인터넷 강의는 일단 4파전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메가패스, 그리고 또 지금 대성 디지털 대성의 마이맥, 그리고 스카이에듀, 그리고 또 이투스라고 하는 이제 네 4파전이 그쵸. 이어지고 있는데 참 예전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근데 네. 지금 동향으로 보게 되면 시장 점유율과 여러 가지 재편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메가패스랑 마이맥 쪽으로 거의 재편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기 강사 그쵸. 이분이 가장 이분들의 동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좀 4파전에서 거의 이제 메가패스나 마이맥 쪽으로 많이 이전되는 가운데 최근에 또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이명학 씨라고 또 유명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또 디지털 대성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2파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두 가지 인강이 거의 이제 주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렸던 대성 마이맥과 함께 대성 N스쿨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이쪽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쪽과 함께 또 대성학원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이 있는데 이쪽은 그동안 많이 위축됐었죠.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위축되다가 이제 재개되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보강도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인터넷 강의 관련된 패키지라고 그러죠. 네네. 이쪽이 교재값과 강의가 계속 매년 한 10% 이상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역할도 하면서 메가패스를 필두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마이맥도 같이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우상향에 대한 분위기 계속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성수기 시즌인 관점 쪽에서의 실적 기대감 3분기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재수생까지 유입되다 보니까 과거 어떤 수능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보강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올해부터도 이제 수능이 영어 과목 같은 경우가 EBS에서 출제되는 연계 비중이 한 70%에서 50%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감적으로 보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인강이라든가 오히려 또 이제 약간 사교육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부분들이 여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쪽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EBS 관련된 어떤 연계가 좀 낮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쪽에 대한 수혜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다 보니까 네. 상반기 영업이익이 119억이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가 142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반기에 열리됐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올해 좀 더 성수기를 앞두고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배당 수익률이 3.5%대 지금 현재로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교육주에 대한 배당 수익률도 만만치 않게 보강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메가스터디 교육을 쫓아갈 만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디지털 대성을 교육주의 대안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강 쪽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고 뭐 이명학 강사 예전부터 디지털 대성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도 열린다라는 것 그리고 수능도 다가온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디지털 대성을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 김병수 PB님은 역시 뭐 또 대학마라고 할 수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가져오셨어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기사와 내용 중에 하반기 수능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의 수요가 지속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연령대 초중고등 보통은 인강을 고등학교 때나 이제 대학교 가서 듣는 건데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령 인구가 온라인
온라인 교육에 들어와야 그렇겠네요. 된다.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락인 효과라고 표현이 됩니다.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쭉 사용하게 되는 효과를 표현하게 되는데 제 경험에서도 저는 인터넷 강의가 이제 막 시작할 때쯤에 대학을 졸업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데 아마 지금부터 이걸 인강을 이제 공부하듯이 듣는 친구들은 아마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듣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생각하듯이 초중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반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IB 기명이라는 편입 학과군이 자회사로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 회사도 공무원 학원도 지금 아직 그 크진 않지만 연결 자회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초중고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까지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연령대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요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대입 종합 프로그램 메가패스라고 표현하게 되는 이 메가패스로 표현되는 이 프로그램이 인상 가능성이 있다,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실적이 좀 더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통상 비수기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교육 쪽에서는 2분기에 선방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예상 매출에 1,800억 원을 표현하게 되면서 22년 올해는 아마 이상을 표현하게 되면서 매출 6,800억, 영업이 한 881억 정도를 오늘 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주, 조금 교육 업종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메가스터디 교육 쪽을 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초중고뿐만 아니라 성인반까지도 지금 계속 활력을 보고 있고 락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번 조금 투자에 앞서서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메가스터디 교육을 좀 소개하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교육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뭐 수능의 효과나 이런 인터넷 강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인데 자,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각자 디지털 대성과 메가스터디 교육이 어떤 점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고 좀 더 한번 어필을 해주실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원래 하나만 콕 집으면 네, 메가스터디 교육이 훨씬 큰 업체죠.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대성을 바라보는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하단부 지키면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실적 상반기에 괜찮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성수기까지 이어지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탄력은 조금 더 작은 회사가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으로 더 매력이 있다, 네. 지금. 그럼 디지털 대선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아, 그래서 연결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시장이 약한데도 일단 직전 저점대 부근 박스권 하단부 8,000원대를 잘 지켰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성수기 기대감들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결론은 다음 저항권 때 약 한 8,800원대 부근을 돌파하겠느냐라는 분위기 네. 쪽으로 모여지고 있는데 충분히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직전 고점 때 부근 한 9,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를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직전 저점 때 이탈해서 다시 한 7,800원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 관리를 하는 가격대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대성 차트를 보니까 어쨌든 8,000원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8,000원 네. 선은 지지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것이 특별한 더 이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김병수 PB님은 메가스터디 교육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쪽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좀 강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주봉으로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 올해 초에서부터 올해 지금까지 계속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나오는데. 네, 주봉만 보셔도 이제 오르고 있는데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주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1월 기점으로 계속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봉을 만약에 보여서 이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72,300원 정도에 어제 종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요거 보시게 되면은 위에 82,000원 선보다는 분명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목표가 8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그 아래 저점이 있기 때문에 6만 8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본다면 올해 하반기 그 수능까지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실 때 좀 여유롭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달 11월 18일에 이제 수능이 치러지는데 그때까지 교육주들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 디지털 대선과 메가스터디 교육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스타트를 할지 저 살짝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또 미국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도 여전히 저점 또 지지권 테스트 계속 과정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과정 쪽에서 신용장고가 보니까 많이 털렸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글로벌 증시 대비한 좀 축소, 낙폭이 좀 컸던 부분들을 그나마 좀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만회할 수 있을지 보겠고요. 김명수 PM님요. 네, 테이퍼링이 이제 거의 눈앞에 거의 완전히 다가왔다고 표현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인하고 환율을 한번 주목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1195원을 돌파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외인과 환율을 주목하면서 이번 주 잘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환율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봤고 시장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